명상이 뚝 끊어져 있는데, 우리 금강경은 이제 학원에 들어옴으로 해서 법신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신의 세계에는 모양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삼라만상의 모습이 뚝 끊어졌는데, 뚝 끊어져 가지고 아무 모습도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설법을 하느냐, 그런 의심이 오늘 비설 소설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신을 깨달은 바탕으로 해서 보신불이라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그 진리를 표현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법신불은 가만히 있고 진리 그 자체고 적용하고 정멸하고 열반이지만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 그러면 49년 동안 설법한 부처님이 모양도 이름도 뚝 끊어져 버린 법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얘기했겠느냐?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법신의 세계를 방편으로 중생에게 깨닫기 위해서 방편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늘어놨지만, 부처님도 법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한 말씀도 안 했다. 설법한 적이 없다. 이렇게 꼬리를 감춥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데 84,000 법문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진리, 법신의 세계는 언어라든가 모습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 끼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과 밖이나 모든 모습이 다 정멸해서 뚝 떠난 자리입니다. 오늘의 비설 소설분에 이어지는 32분의 제21 과목은 법신은 말이었고 진리 그 자체인데 누가 그러면 설법을 하느냐, 그런 의심을 금강경에서 교학적으로 전거를 통해서 그런 의심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도 몇번 나왔죠.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을 적에 어떤 고정된 한 진리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진리고, 부처님은 여태까지 그 법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한 바가 일찍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부처님께 칭찬을 받지요.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일단 말로 표현해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모습이고 이름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또 허무한 것이지만, 부처님의 앉아 계신 그 모습, 앉아 계신 그 모습 속에 84,000 법문을 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눈이 하나, 귀가 하나 더 생겨서 들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이 생사거래에 앉아서 안입이설신으로 아상인상 중생에 젖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다, 설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에게 매맞을 짓이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짓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과거, 현재, 미래 생사거래에 잡아서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 부처님이 저 공간대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지 않는다, 이건 우리 중생의 깨닫지 못한 그런 눈으로 그런 얘기 부처님 세계를 늘어놨을 적에 부처님에게 매맞을 짓이고 불교를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무등무수잔불이치 앞에 나왔지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은 흔적이었고 8만 4천 범은 49년 동안 설한 흔적이 없다. 예, 우리가 금강경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범소유상계시 허망이나 다 허망하다고 하지만 진짜 허망한 그 도리를 알았을 적에 부처님 모습을 알고 볼 수가 있다. 허망한 모습을 알아서 비어버린 한 모습을 깨달았을 적에 8만 4천 모습은 바로 부처님 모습으로 진실되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 30 이상이 허무하다는 쪽으로만 알아버리면 단멸적으로 비어버린 쪽으로 공에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비설소설분에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계시지만 무시무시하도록 신통방강으로 8만 4천 법문하신다. 이걸 우리는 무언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부모가 자식을 안천하고 미주알 고주알 잘해라 못해라 얘기하는 것은 하빨이 그 일이에요. 부모가 생전에 자식들한테 사는 모습을 보이고 무언의 진리, 무언의 깨달음, 항상 수행하신 그런 얼굴을 모습 속에서 자식들이 읽은다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 얼굴 보고 모습 보면서 내게 무슨 소리를 이 얘기를 해주고 들려주고 내게 무슨 교육을 한다. 자식들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언어가 나타나고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도 마치 49년 설법을 하셨지만 그건 학발이 교육. 진리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없고 빛도 색깔도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세계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세계를 드러내고 싶어서 49년 동안 설법한 건데 49년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모 토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법진의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심해야 되고 무상해야 되고 무주여야 무주해야 된다는 것을 금강경 학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설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도 비설 말하지 아니한 자리에 항상 부처님은 무언으로 우리 곁에서 소설 설법하고 계신다. 중생이 자기 지식으로 상해 젖어가지고 생멸거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다? 무렴이다 이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끝내는 가서 구경 무화분에 저 앞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부처님은 무화에, 무상에, 무위에, 진리에 항상 머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나 능소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끊어진 한 모습입니다. 그 한 모습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수불해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진무대에서 서로 답을 벌리고 있는데 구경무화본에는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타고농비파 북을 치는 고수하고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이 상봉양에 가라 서로 한 집에 모였다. 북을 치는 고수는 수불이고 비파를 연주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금강경의 세계에서는 북을 치든지 비파를 연주하든지 무렴으로 무상으로 벌써 비파에 손을 대기 전에 북에 북채를 때리기 전에 이미 그 연주자의 마음속에는 무상해야 되고 무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라도 아마추어는 당황하고 관중을 의식을 하고 자기 자신의 미숙한 걸 의식하다 보면은 제대로 어떤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나 관중들에게 서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프로 연주자는 무대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나 관중이나
합일이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됩니다. 혼연일체가 됐을 적에 자기의 연주의 솜씨는 한 모습으로, 두 모습인 한 모습으로 연주가 되는데, 그런 세계를 타고 농비파, 일체 모든 상이 다 끊어진 자리가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구경무아분에 그렇게 했을 적에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여시여시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야부스님은 저런 소리를 설적인 시에서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 북치는 고소는 부처님의 아지, 아상인상, 중생상, 삼라만상의 모습이 뚝 끊어진, 예,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모습.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모습이었을 적에, 거기에서 퍼져나오는 음악의 소리라든가, 거기에서 관중들에게 보이는 연주자의 모습은 혼연일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주하는 사람이나 연주를 보는 사람이나 음악이나 둘이 아니에요. 바로 그 솜씨가 부처님 솜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리듬이라든가 모습 자체가 한 모습으로 일체상에 끊어진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물소리, 바람소리, 풍경소리, 종소리, 낙엽 하나 물드는 모든 모습이 그 무와 무이 무상에서 흘러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법신불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진리의 형태고 진리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의 아주 세속적인 그런 상이 뚝 끊어져가지고 정난화하고 아주 소세한, 예? 그런 금강경 분위기를 야부스님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타고 농비파, 북치는 솜씨. 세상 사람들은 북채를 들고 북을 치지만 수보리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북을 치기 때문에 북채가 필요가 없어요. 수보리의 북을 치는 소리는 크게 치고 적게 치는데, 적게 치고 크게 치는 그 북소리에 의해가지고 부처님이 법문을 길게도 해주고 짧게도 해주고, 에? 부처님의 모습을 대중에게 전체로 다 보내요. 그의 일체상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게 공부 안 하고 그 자리 가겠어요? 에? 그 자리 가고. 세상 사람들은 북채로 북을 치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에? 우리 마음에 북채가 있습니까? 비파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어떤, 예, 줄의 소리가 있습니까? 아, 부처님 손가락의 소리가 나옵니까? 예? 우리 마음에는 줄도 없고 부채도 없지만 금강경에서는 크고 작은 소리를 부채 없이 북을 치고 비파 검은 거 줄 없이 줄이었는데 무열의 검은 거를 튕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기회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 소리밖에 못 내지만 이런 어떤 북채가 없는 북, 줄 없는 비파의 길로 부처님과 수보리의 연주는 우주의 모든 모습을 금강경 내용에 담아가지고 쇠락하게, 정난하게 모든 모습이 진리, 실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들이라고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 금강경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항상 설법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한 모습이고 원룡하고 두 모습이 없는 것이 부처님 모습입니다. 거기에 너니 나니 중생이 부처님이 따지고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하고 듣는다면 그건 우리 생멸에 잡혀있는 우리의 아상인상 중생상 배움의 어떤 지식으로 부처님 세계를 간주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부처님을 비방하는 지식, 어? 부처님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 부처님의 진리 자리는, 법신의 자리는, 하면 텅 비고, 명이라는 그 자리는 거울같이 항상 밝아서, 비었다 하니까 비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밝고, 비어서, 자죠.
어떤 대상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울 그 자체가 탐내면서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되 전혀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듯이 그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은 허명자도에서 불로심력이라 마음으로 힘으로 마음을 내서 이것이 법신의 자이다 진리다 어떤 신앙의 힘을 가져서 그 자리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허하고 명해서 자죠 우리가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하면은 저런 어떤 내 마음의 세계를 숨을 들이쉬고 내쉼으로 해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심력을 가해가지고 그 마음의 세계에 수행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우리 마음을 투명하게 찍혀서 보기 때문에 허명자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심력을 가해서 집중이 필요 없다면 집중을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가 병을 잃는다 할 때 집중한다면 그건 시간적인 한계 필요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6년 동안 고향에서 앉아있는 모습이나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병하는 그 모습이나 그게 무슨 심력을 가해가지고 무슨 진리에 머물렀다 머물지 않다 그런 것이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허명자 비사랑철화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배워가지고 철학이다 학문이다 우리가 학문을 배워서 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 부처님의 진리 시기에는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랑처가 아니다 한 모습이 돼버려야 된다 연못에 다리 모욕을 할 적에 달을 내 것이라고 연못에 들어가서 건지면서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하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력이 아니구나 만인의 얼굴이요 만인의 모습이고 절대로 이것은 내 소유력이 아니구나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포기를 해서 신력으로 이걸 가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참으로 깨닫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리 모욕하는 연못 뚜구에 앉아서 달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달 서로 이렇게 반조하고 비춰봤을 적에 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거기에는 달이다 나다 나다 달이다는 의식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진리는 깨달아야 된다 진리는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의 몫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했지만 그런 죽을 고비 수행을 통해서 아, 이 자리는 사랑처가 아니구나 식정난식이라 우리 육식이라든가 칠식이라든가 팔식이라든가 이런 경계 가지고는 그 자리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신신명이나 증도가나 노자나 장자나 이걸 우리가 읽어가지고서 금강경을 읽어야지 이게 우리의 동양사상 본래 모습이 응어리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또 지식으로 안 될 적에는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동양사상 우리 본래 모습에 접근해야지 이게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가져 안 되고 냉큼 집어먹으려고 하면 먹고 난 데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진명을 보면은 허하고 명해서 그 자체가 스스로 비치는데 심력을 숙으로 이 마음이나 힘을 가할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비설 소설 부분이에요. 비사랑처라 식정 난치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지금 분위기는 바로 수보리도 무등무설이고 부처님도 무등무설이고 연주자는 무심해야 돼, 무의해야 돼, 무주해야 돼, 무상해야 돼. 그래야 모든 화음이 한 모습으로 이렇게 울려 나왔을 적에 거기에서 파생되어나가는 모든 리듬은 그 자체가 음악의 리듬이고 깨달음의 리듬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조화를 이어서 하나의 화음으로 흘러나기 때문에 물소리, 바람소리, 풍경소리 다 진리의 소리고 진리의 모습이다. 이게 공안 들고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파를 연주하는 부처님, 북을 치는 고수가 서로 한 집에 모였는데 분행양무한 아둑도두사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재하고 예야너는 양유안의 곡을 타라. 군행양유안. 양유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보면은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별하는 풍부라든가 어디 이런 데 보면은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옛날 시전에도 5천년 전에도 3천년 전에도 무슨 의식인지 이별할 적에 중국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건강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하는 것이 이별할 때 주는 그런 어떤 선물인데, 그대는 그런 양유안의 곡을 타라. 양유안이라는 것이 시전에는 일시지만 곡조가 있어요. 양유안의 곡을 타라. 아숙도두사라. 나는 포구에 앉아가지고, 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 내줄 뜻자니까 저런 포구 같은 데 그랬죠. 항구 같은 데. 아숙도두사라. 나는 그런 항구에 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올 적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곡을 내가 연주를 하겠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광활하고 크고 굉장한 것 같지만 역시 이별하고 헤어질 때 또 남을 진하게 기다렸을 적에, 예? 남을 진하게 기다렸을 적에, 중앙일보에서 저 미당 시하고 그 황순원 씨 소설을 뽑았는데, 그 한 사람이, 남은이라는 사람이 언니의 폐경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번에 그 소설로 마지막으로 뽑혔는데, 폐경을 할 나이에 그 언니의 괴로움, 또 그 나이에 아들을 가르쳤는데 자식들한테 배신한 그런 모습. 또 작가가 김해공항에 그 중국 민항기가 떨어졌을 적에 그 생과사의 아우성 치는 그 느낌. 그런 걸로 해서 소설을 쓰니까 생과사를 모르는 사람은 생과사 얘기를 하지는 않아. 중생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하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불교 얘기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하고 같이 있고, 하나는 그 김천놈인데, 누가 울고 간다. 그 누가 울고 간다의 그 가잠이라는 시도 쓰고서 내가 봤는데, 그 아버지가 김천역에 지는 서울에 공부하러 가면, 그 아버지가 낫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아들을 기차에 타고 서울에 보내는데 전송으로 나오는데 그 낫이 낫 알아요? 풀배는 낫 알아? 명진장 알아 못 알아? 알아? 손에 여기서 삼단데 어떻게 알아? 손으로 이렇게 낫 알을 잡은 손이 비니까 새끼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낫을 그 낫 애리한 걸 감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 들고 걔가 서울에 이렇게 갈 때 아버지는 바로 갈 때라고 하는 것은 논의 밭에. 예. 그걸 보고 이제 기차를 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그런 어떤 그 서정의 시 같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누가 울고 간다. 예. 나도 보고 싶어서 통곡을 하고 울 때가 많았어요. 참으로 외롭고 그 계셔야 될 분이 떠난 그 마당에서는 통곡도 해봤는데 그렇게 춥고 한기가 들고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런 뼈저린 느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달을 건지기 위해서 연못에 빠져 죽을 겁이 여러 번 당하고 이건 건질 대상이 아니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내 자체로구나 이렇게 알기까지는 그런 고생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느끼고 해야 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강 살 것이 아니고 금강경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행 양관하고 그대는 양관의 곡을 타고 아숙 도두사가 나는 도두사의 곡을 타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이 폭에 오도록까지 그렇게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룻배라고 하는 것이 행인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예. 나룻배가 행인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룻배는 그 나룻배 자체로의 소중한 겁니다. 그게 행인하고 나룻배하고 같이 강가에서 어울려서 석양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강을 건네는 모습이 그게 금강경의 무심, 무위. 금강경의 모습이요. 그게 살아간 모습이요. 그렇다고 해서 나룻배가 사람 물 건네주고 돈 많이 주냐니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또 건네주고 자기는 제자인 거고 나그네는 또 나그네로 아무 말 없이 가고 그게 전부 무의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바로 어렵지 않은 그런 속에서도 금강경에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이고 무심이고 무주고 무상이 아니면 그런 맛을 못 느껴요. 강상 말래 소관이 이별하는 양행 만나서 기다리는 포구에 강상에 강뚜구에 저녁 노을이 내려오는데 앞산에는 성근 소낙비가 우두두 스쳐가 이게 얼마나 청경하고 깨끗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금강경 학원에 와서는 전부 법신의 모습이고 실상의 모습이고 저 앞에는 아상인상 중상을 없애라고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비어있다는 공에도 머물지 말고 위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은 무수하게 강경하지만 금강경 학원에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현상이 실상이고 바로 법신의 자리다. 수봉 창추 접전하라. 앞산에 여러 봉돌이가 푸르고 푸른 여러 봉돌이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은 하늘하고 노을하고 산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 강두구에 바라보는 그런 그 선근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쇠락한 모습 이런 것이 전부 무심무위로 이루어지는 금강경의 바로 실상의 모습이고 곱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18은 몸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법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의심에 대해서 끊어줬다 이 말이죠. 한 모습만 깨달으면은 어디든지 다 한 모습이기 때문에 무서리설 얘기의 어떤 차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 열애의 색신과 상호를 가히 얻지 못하면 법신은 색신 상호가 끊어진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와 색신을 얻어보지 못하면 이룬 어떻게 여래께서 법을 설하는고 할세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끊어줬다. 문의 세신이 첫째는 잘못 이해한 것을 막아줬다. 비설 소설이라 설하지 않고 있지만 소설 설한다다. 비설 소설의 21번째 이게 금강경에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고요? 이 금강경만 잘하면 우리 조회종 칠선은 그냥 잡혀요. 왜 부처님이 21년에 금강경을 설했는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병이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상병이니까. 부시라는 사람은 전쟁하고 석유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석유를 그렇게 탐하고 좋아하니까 열대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날이 뜨거우니까 그냥 허리케인이 무슨 문둥이케인이 막 날려와가지고 미국을 덮친단 말이야. 그게 자기들의 업이고 그게 인과야. 자연과 더불어 모든 모습이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면은 그런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적에 속이 평코 거북스러운 것을 느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우리의
이 인류의 과학적인 존경도 많지만 그것이 이원론적인 모습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전부 다 맡겨버리고 지는 뭐 이원론적인가 지구 나라가 최고고 지구 종교가 최고 지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관리해준 척하면서 속여다 빼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미군이 근 2,000명이 숫자로 죽는데 더 죽은 숫자가 많답니다. 예. 부실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부시 허리케인에 제발 날라가 버려줘. 아따, 저는 이제 시자로 등장한갑다. 키워가지고 처음 보람을 느끼네. 수보리야, 네가 열애가 이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행여 너는 네 생각에 조금만이라도 그런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내 설법을 생사, 거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대에 매여가지고 깨닫지 못한 네가 응? 내가 설법을 하니 설법을 하지 않으니 그런 시당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진리의 한 모습인데 누가 설하고 누가 법을 듣습니까? 한 모습인데 그걸 가지고 법문을 설한다 설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진한 한 모습을 비설소설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 가운데는 사람이 없으나 능히 소리를 짓는다.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야호 할 적에 그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야호 소리가 그게 인위적인 것이 무심 무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호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 야호 하는 소리를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예. 능히 음성을 지음이라 두 번째는 그 소위를 밝혔다. 어찌 쓴령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곧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응? 진리는 하나의 모습인데 진리가 따로 있고 설한 부처님이 따로 있다면은 두 가지로 따개져 버리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는 능소관계가 설한 사람하고 법문을 듣는 사람하고 한 모습이어야 돼. 응?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 설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중생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매맞을 짓이고 비방한 소리다. 예? 우리가 두 모습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비설소설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진리 당체 주관과 객관 능소관과 뚝 떨어진 그 자리라고 한번 자복에 앉아서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공부 안 하고 얘기 안 돼. 예. 가정에 가서도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회사에 가서도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 국회의원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야,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비리 저질러 봐야 모습에 사는 사람은 지가 저지른 비리에 지가 저지른 그물에 걸려요. 금강경을 모르고는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 능히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부처님은 부처님의 양면성은 음성무하게 가만히 계시는데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두 얼굴이고 우리 중생은 안 그렇잖아. 얼굴은 그냥 연꽃같이 복숭아꽃같이 그냥 찍찍찍 발라가지고 그냥 요즘 20대 배우들 아주 예쁘지만 속에는 그냥 가시는 풀이 그냥 툭툭툭툭툭 붙어가지고 그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양면성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처님의 두 가지 모습은 음수하면서 말을 안 하면서 설법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중생의 모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얼굴은 며느리가 크다게 꾸며가고 하지만 속은 그냥
아들 회사에 가면 시어머니 애미길라고 그냥 손톱 기르고 주시려고 앉은 그런 양면성. 사람의 회사를 운영하고 뭘 운영하고 뭘 운영을 해도 보면은 어쨌든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 본래 그대로 무심으로 무의로 한 모습으로 닦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우나 가서 바르고 만지고 얼굴 치장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게 오래 가냐면 오래 가지는 못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양면성은 그거야. 얼굴은 크듯하지만 속에는 가시가 막 터쳐 있는 것이 중생의 양면성이야. 희한하지. 부처님은 양면성은 웅숭하게 앉아 계신데 설법을 하고 계신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부처님은 한 통 속에서 나오고 중생은 모습이 두 가지 모습에서 나온단 말이야. 음수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석굴암 부처님이나 그 속에서 설법하고 계신 모습이나 중생하고 능수가 끊어진 설하면서도 설하자는 진리 모습의 온유한 모습이 이렇게 뛰쳐나오는데 생명은 원래 청정하고 맑고 온유하기 때문에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대중생의 눈으로 부처님이 설법한다 뭐 한다는 지치 눈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부처님이 세계는 그런 시간대 공간대에 지가 잡아넣어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피방 아버지 잘못 본 거 어머니 모습 잘못 본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뒤에 통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부처님이 일체법을 설했으나 다면이 항상 정멸하시니 다만 부처님은 항상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가히 자기가 된다라고 칭할 것이니라. 백아가 검은 고를 타면 종자기가 그 검은 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예.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내 검은 고서 좀 들을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백아가 줄을 끊어버렸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맥치나 백아와 종자기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세존께서는 모든 법의 공함을 통달해서 필경에 어대거나 집착이 없으시니 이제 마로되 중생의 그 탁한 마음으로 설법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상에 집착한 그런 소위요 살림일 뿐이다. 시즉시나 대장 소장은 야부스님, 시즉시나 대장 소장은 종 삼처등네요. 부처님은 무언으로 무심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대장경, 소장경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금강경에는 병이라 불법에 집착하면 불법에 병이 붙고 불법이 아니다라는데 집착하면 그게 병이 붙고 금강경은 집착하면 병이야. 집착하면 병이야. 대장 소장은 어느 곳으로 쫓아서 얻어왔는고 부처님의 불무소설이 부처님의 설한 바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옳기는 진실로 옳으나 부처님이 점하고 돈하고 돈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깨닫게 해주는 것을 설법하신 것이 저런 화엄경이나 옴각경 얘기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계율사상으로 해서 불교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점사상이고 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중생의 근기 따라서 한쪽 끼우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그대로 통째로 다 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전 편원이 8만 대장경 49년 설법의 얘기를 간략해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근기가 수승했을 적에는 그런 돈교, 원교를 말씀하시고 또 업이 지중해가지고서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하근기는 하근기대로 착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부처님의 말씀이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대소승의
그런 장이 저 석가래에도 꽉 차 있고 이 우주 공간에도 넘쳐나서 여금천하에 무제불제라 어느 곳이든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세속적으로 도무지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라고 할진된 이와 같은 법문은 그런 그 누가 설해왔느냐. 팔만장경의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누가 설해서 누가 가져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착하면 금강경에는 병이야.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모습에 빠져가지고 하는 소리고 진리 차원에서는 설하고 설한 그런 법신 차원에서는 설하고 설한 내용이 또 끊어졌는데 그 법신의 바탕을 봐야 되는데 설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설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에게 비방을 이룬 것이고 또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집착을 내면은 또한 부처님의 사상하고는 용납이 안 되는지라 그대를 위해서 한 선, 일선에 밝은 빛을 통하게 하노니 이량 영동홍이로다. 해는 저 영마루 동쪽을 향해서 항상 불거운다. 해가 무슨 동쪽에서 솟아오는데 내가 솟아오른다고 방송 앞뒤가 앵커같이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적은 산은 적은 산대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왜 높은 산은 먼저 비치고 적은 산은 늦게 비춰주냐. 산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비치는 것이지 마치 무심으로 무의로 아침마다 저 영상에 붉게 물들인 아침 햇살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습은 무심으로 무의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지 괜히 중생들이 거기에 올려가지고 이 말하면 여기에 집착하고 저 말하면 저기에 집착하고 그게 중생의 비움이라 그런 얘기죠. 유설이라고 집착하고 무설이라고 집착하고 이제 우리가 불교를 처음 배울 적에는 장경을 배우고 하다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걸 익히고 몸에 붙이고 노력을 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뜻을 취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은 접어둬야 되는데 물을 건넸을 적에 배가 필요하는 것이지 물을 건네고 난 뒤에 배를 육지에 와서도 짊어지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세속의 학자들은 거의 출세다, 논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가 익힌 업의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평생에 그게 의미해서 산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병이 오고, 거기에서 집착이 오고, 거기에서 갈등이 오고. 세속적인 학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툭 털어버리는 그 속에서 유설 무설을 다 받아들여야지 하나하나의 말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 끌려다니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와. 유설 무설이 함께 단판 아니라 판자떼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판자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널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옛날에 산길에 가면은 산길이 좁으니까 외골로 이렇게 널판대기를 치고 가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 걸려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집착해가지고 부처님 49년 설법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부 상기해내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문자의 언어에 집착하니까 한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널판대기 짊어지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념설씨가 무념으로 아침마다 영마루에 붉은 해가 떠올 듯이 무념으로 설해 보이는 것이 마치 계곡의 메아리와 같으며 또한 저 햇바퀴가 동쪽에 떠올라서 동서남북을 비치되 비친다는 마음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 번째는 부처님이 정견을 보였다. 수보리야, 설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히 설할 수 없는 그 당체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설법이 진짜 설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법을 설하는 사람도 설한 자기 자신이나 듣는 사람하고 한 모습이 돼야 되고 법을 듣는 사람도 법을 설하는 설법자나 자기 자신이나 절대 평등해서 둘이 아니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무령으로 무상으로 무지로 법을 들어야지 설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법을 듣는 자가 이원적으로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법을 이해하는데 한참 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도 지신 기명례 했을 적에 그냥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린다는 쪽으로 능소관계를 이루는 것은 소승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강경의 이승법에 와서는 지신 기명례 할 적에 내 생명을 생명의 근원자리에 돌아가서 예를 올린다. 내 생명을 생명의 근원자리에 돌아가서 예를 올린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분에 자기 자신의 금강경 자기 자신의 부처한테 예배를 올렸을 적에 바로 부처님의 진리하고 똑같이 원룡무에서 한 모습이 지신기명례다. 기신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전부 자기 자신 갖추어져 다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도 가히 설할 수 없는 그 자리는 다 떨어져가지고 모든 모습이 떨어진 법신자인데 설하는 자와 설할 대상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부처님은 49년 동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지. 그 자리야말로 이름이 설법은 자리다. 우리가 금강경을 강의하기 전에 설법을 듣기 전에 죽비를 쳐서 잠깐 2분 동안 선정에 들지 않아요. 그게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무법가설. 이 이름이 설법이다. 그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모르니까 악을 쓰고 이 일에서는 안 된다. 저 일을 해서 한다. 뭐 이런 것은 소리를 내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합발이고 하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다. 오곡백화가 익어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내가 오곡을 누렇게 익힌다. 어디 말 한 자리 아플까? 봄이 이름도 색깔도 없지만 산에 꽃이 피면 봄이 온 것 같았네. 그때 우리는 봄 색깔은 노란색도 빨간색도 하얀색도 다 아니지만 봄의 색깔은 노란색깔, 하얀색깔, 붉은색깔 다 봄 색깔이다. 이게 금강경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알아야 돼. 그렇게 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석유만 왕창 다 하면은 지구들이 잘 살 것 같지만 웬 허리케인이 저렇게 법문을 해주잖아 저놈들. 그 사람들의 그 재난을 내가 뭐 부채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야 돼. 자기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가 소중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근데 그놈 문화는 그렇지는 않거든. 법신자리는 본래 설할 수도 없고 설할 대상도 없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보신과 하신 부처님이 바야흐로 방편으로 거짓말로 그걸 알아라고 설함이 있음이니 성함의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49년 설법한 것이 화신불이고 보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십지보살들의 깨달은 사람의 보살들을 공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만보신 노산만불이 그분들 위해서 모습을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설이요. 참으로 말하면
아니, 선거 때도 그냥 뭐, 무슨 조건,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10번, 20번 봐가지고, 다 그렇게 궁합이 안 맞는데, 턱 보면은, 첫눈에 딱 들자면 나는 시집장가한테 선을 안 봐봤지만. 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고, 뭐, 하고 그러려면 지 욕심에 차는 처녀가 있는가, 근데 뭐, 총각이 있는가. 턱 보면 마주치는 게 있죠. 마주치고 궁합을 맞으면 행복의 조건은 둘이 만들어가야지. 왜 과거에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맞춰가지고 맞추자. 무슨 사주, 뭐 관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행복의 조건은 실어 맞춰가는 거야. 그날부터 그게 보람된 것이지. 어머니가 준 재산, 아버지가 준 재산, 뭐 얼굴 꼬라지 멀쩡하고, 예쁜 며느리나 예쁜 저 서방 얻어봐. 꼭 꼴값해가지고, 뭐, 꼭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 보죠. 조성민이하고 최진실이 결혼한 거 파견 좀 한번 봐, 그죠. 모르지만 나도 그런 건 다 알아. 불법은 자기한테 다 있어. 자기한테 다 있어, 불법은. 다 나한테 갖춰져. 아무리 천하 대통령짜리 천하 재산을 다 맺게 돼도 그게 지 소화한 양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총무원장도 그 사람이 얼굴 법당 저 화신으로 생긴 보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넘어져 버렸잖아. 응? 그 같은 나이지만 너무 허무하더라 내가. 예. 온 조계정을 다 삼킬 듯이 힘들지 하더구만. 시리도 많고, 그 친구가. 그러니, 또 하나야. 영혼이란 건 없는 거구나. 응? 그냥 몸뚱이 벗어버리니까, 연계식 때 그 하늘에 구름을 모여가지고, 법륜상전에 어떤 칠색의 무지개가 비치는 거 봐.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불법을 알기 전에는 흐뭇하고 병투성이지만, 불법을 알고 난 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고 기적이라니까. 응? 이 몸과 내 마음은 신비의 기적이야. 물건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불법을 몰라가지고 이 물질의 자기 상에 집착해서 살 적에는 그게 병투성이고 한계가 있고 어디 가도 처참하게 거달리고 왜 나는 장사인데 돈이 안 벌리냐고 미치고 환장하고 마누라고 싸우고 그러지만 불법을 알고 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저 눈 두 개, 귀 두 개 만들어서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 그 조건 속에, 그 조그만 공간 속에, 그 신랄 같은 선 속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실천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것이지. 응? 금강경 있지도 않은데, 저, 우리 저, 수행이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했었네. 설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설이 아니며, 중생의 개념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일으킨 대로 비평한단 말이야. 요즘 기자들이 스님들의 어떤 큰 스님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전문 분야가 됐는데, 기자도 스님들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해야 돼. 손님들한테 다 맡기고 교수들한테 다 맡기니까. 저들은 마누라 자식 새끼 부글부글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우리가 여관에서 자고 나면 그냥 무슨 놈 큰 사건이나 저지른 같이 우리도 이제 60 넘은 개도 받쳐버리고 신부들까지 양보 입고 다녀야 되겠어. 말씀이 없이 계신 그 자리가 참으로 진한 법문이다. 말씀이 없이 조용히 앉은 부모 얼굴이 최고 무서운 줄을 자식이 알아야 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건 부모가 약점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잘못해서 비는 소리나 똑같아 그게. 그게 똑같아. 무설이 이 진실이니라. 시방 불토 가운데에 오직 이런 금강경에 일승법만이 존재하는 것이니 오직 일승법만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일승법을 여의고 다시 가히 설할 수 말할 수가 없는지라 고로 이르되 법을 가히 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에서 교육 있는 집안은 아침을 먹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가정이 조용하지만 못 배운 집안에는 그냥 자식이 부글부글 거리는데 맨날 싸우는 소리, 죽이는 소리, 별별 소리가 나온다. 그 교육이 어느 가지고 되는 것은 그건 핫바리 교육이에요. 예?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 교수와 제자 사이에 말이 없이 이루어진 교육. 예, 그게 최고 교육이에요. 예. 그것이 부처님의 교육이고 자연스러운 교육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 태양이 빨갛게 사과를 익혀가면서 햇빛 얼마나 빛을 줬으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던가. 응? 외국은 세금을 안 내는 건 몰라, 과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에? 에? 왜 세금을 안 내는 건 몰라. 응? 에, 다만 일승법으로 모든 중생에게 열어서 보일세 고로 이르되 이것이 진짜 설법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하고 청정한 것이 그게 불법이야. 에? 와짝지게 와짝지게 떠들어 쌓고 성경 얘기해 쌓고 놀고 지나간 건 다 가짜배기야. 그 가짜배기. 예. 그거 가지고 되지를 않아. 예. 불교를 믿는 학생들 보면 되게 조용한데. 근데 이게 자기 조용한 것만 알지, 남도 조용하게 시켜주는 그런 어떤 포교 활동이 불교에는 결려돼가지고, 저는 다른 종교보다 뒤처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일승법이라는 것은 꽃 피우고 항상 우리 일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